아, 근데 지금 생각보다 관리를 잘 해놓은 것 같은데? 네, 막 옛날에 영상 봤을 때는 뭐 이런 돌 같은 데 올라가고 난리 치더만. 아저 대원. 하. 구매를 안 올렸어. 바이바이. 간다. 바이바이. 오늘은 네팔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날이다. 가자, 가자. 자, 버텔리 골로 발라네. 아, 예스. 잘 먹었어. 어디로 가느냐? 지금 국제선 왔는데, 야, 사람도 진짜 많네. 바로, 이집트. 온라인 체크인에 했기 때문에, 이거만 픽업하면 됩니다. 그냥 절로 들어갑니다. 두바이,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가는 비행기는 작아도 사람은 많다. 여기서 이제 비행시간까지 기다리면서 작업하면서 보내려고 합니다. 아이고, 드디어 간다. 진짜 간다가. 에어아라비아 처음 타는데 좌석간 겸 손바닥 다 펼쳐도 괜찮은 정도. 그 와중에 내 뒤에 애기 탔다. 큰일 났다. 실은 이란을 먼저 가보고 싶었는데 지금은 도착 비자가 안 되는 상황이고 일반 비자를 받으려면 현지 여행사를 껴야 되는데 비용은 둘째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급하게 이집트로 바꿨다는 뭐 그러한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어우, 공항 도착했습니다. 어, 근데 생각보다 안 더운데? 오잉? 왜 안 내려가니? 아직 여기 아침이라 그런가 생각보다 그렇게 덥진 않네요. 약간 모래바람 냄새 난다. 확인한 대로 왔는데 여기서 비자를 신청하는 것 같거든요. 가급적이면 현금 준비하라 했는데 제가 지금 현금이 없어가지고 카드로 이게 될지. 카드도 받는다고 듣긴 들었는데 카드 머신이 끼니 있구만. We have a problem with connection. Don't have any currency cash. 여기 ATM 있고 이집시안 파운드는 500파운드 든다고 하네요. 비자 받았다. 이거를 여권에 붙인다고 합니다. 이제 뭐 PCR 검사도 안 하고 백신 접종 이런 것도 다 확인 안 한다고 해서 뭐 코로나 이전의 상황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집트 왔습니다. 이집트. 셔틀버스. 예스. Is this for city center? City center Cairo? 이집트 도착하기 전에 미리 공항에서 도시로 싸게 가는 길을 파악한 나는 사기당하는 일 없이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했고요. 비자? No. Last station of this. Take another bus. Another bus? Bus نزل. Bus نزل. ما حتى معلش. بركب على رجلك. 좋아요, 좋아요. Oh my god. Thank you. 야, 시쿠란. 어, 저 내려놓고 쿨하게 가신다. 시작이 좋구만. 아니, 생각보다 고객행위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그냥 한두 번 거절하니까 바로 순순히 물러나가지고 뭔가 내가 봤던 이집트 이미지랑은 좀 많이 다른 느낌? 아무튼 아직까지는 친절한 분들만 만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무난했던 이집트의 첫인상. 도심까지 무사히 도착했건만 예상치 못한 복병이. 버스 갈아다... 아, 저... 나 절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불안한데. 이집트 건물입니다, 여러분. 되게 다 떨어질 것 같이 생긴 흙먼지 겁나 쌓인 그런 머신이구만. 실은 길 헤매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I wanna go here.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 미니버스. 아, 오케이. 완전 앞에서 내려주는 게 아니구만. 그리고 저기 깨알같이 보이는 피라미드. 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일로 쭉 20분을 더 가야 됩니다. 와. 이런 때 교체. 와서서 괜찮아. 20분만 더 가면 돼. 얼른 가서 쉬고 싶다. 이집트에서의
첫 숙소입니다, 여러분. 개인실 했고요. 에어컨 딸린 방으로 예약을 했고, 그리고 일로 오면은 화장실. 뭐 대충 이런 욕실 있고, 변기 있고, 세면대 있고, 뭐 이런 어메니티들 쭉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대박인 점은 짜잔! 정말 깜짝이야. 바로 뷰! 이 뷰를 보아라! 예스! 무려 피라미드 뷰입니다, 피라미드. 후후! 아, 더워. 3일 있는 동안 작업하면서, 작업 끝나면은 저 피라미드 보면서 관광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걸로.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밖으로 나간다. 와. 대충 숙소 근처는 이런 모습이고요. 귀여운 아이들의 인사를 받으며 가뿐하게 시작하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호객군이 붙었다. You want? No. I find a snack. 암튼 저는 피라미드 티켓 사러 가고 있고요. 오전 시간대라 그런지 그렇게 사람은 많이 없는 느낌입니다. 네. 관광객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저희 지금 티켓 부스입니다. 티켓 부스. 그러니까 여기서 티켓을 끊고 일로 바로 들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들어가려면 240파운드라고 하네요. 간단한 보안 검사 끝에 드디어 들어왔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이네. 저기 바로 피라미드. 아, 피라미드는 이거잖아. 어, 피라미드 있고. 대박. 암튼 지금 이 길을 쭉 따라서 이렇게 쑥 둘러보는 그런 노시갱이 코스인 것 같거든요. 걸으면 3시간 코스라고 해서 이렇게 말을 타거나 차로 이동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난한 여행자이기 때문에 걸어서 투어를 하겠다. 근데 생각보다 스피커스가 작은데? 나는 좀 되게 더 크고 웅장할 줄 알았는데 아닌가? 이 멀리서 봐서 그런가? 가까이서 보면 또 다를란가?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 확실히 바로 스핑크스 앞에 있는 사람이랑 크기 비교하면은 크기는 큰데 난 좀 더 막 이렇게 막 겁나 웅장할 줄 알았지. 그래도 대단하다. 어째 저 사람 목에 사자 몸통을 붙일 생각을 했는지 옛날 사람들의 상상력은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는 피라미드가 점점 더 가까워져 가고 있고요. 제 낙타 저렇게 있고요. 낙타 하나 샀어. 나. 나. 아 근데 영상에선 되게 호객꾼들 끈질기던데 뭔가 인도 때처럼 그렇게 지배한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인도는 안 한다고 해도 계속 쫓아와가지고 사람 골치 아프게 하더만. 얘들은 그냥 호객 행위는 하는데 아 그냥 안 한다고 그냥 무시하거나 의사를 내비치면 바로 그냥 수그리고 가는 느낌. 호객 자체를 그렇게 뭐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아무튼 구시렁 저시렁 하다 보니 마침 또 다른 호객분이 여기서 보면 약간 이런 느낌. 하이. 이번엔 너냐? 시원하단. 일단 절로 먼저 가볼까? 하이. 하이. 차이나? 코리아? 예. 네, 한국이라 했는데 왜 니하오라 하는데 공부 좀 더 하셔야 될 듯. 아무튼 지금 내 눈앞에 뷰는 대충 이런식. 이런 건 안 찍을 수가 없지. 아 이게 그 불빛쇼 할 때 쓰는 조명이구만. 밤 되면은 여기서 불빛 쏴가지고 이렇게 쇼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비수기라 그런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 생각보다 관리를 잘 해놓은 것 같은데? 네 막 옛날에 영상 봤을 때는 뭐 이런 돌 같은 데 올라가고 난리 치더만 이렇게 펜스도 다 쳐져 있고 경찰들도 그렇고 지금 다 저렇게 지키고 있어요. 예, 길도 잘 돼 있고 나쁘지 않은데? 영상으로 보던 것보다 너무 멀쩡해서 내가 진짜 피라미드에 왔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원래 표면은 잘 연마된 돌을 붙여 햇빛을 받으면
멀리서 봐도 반짝이게 만들어 장관의 연출. 원래 상태가 되게 좀 잘 보존되어 있었으면 더 이뻤을 것 같다는 그런 개인적인 느낌. 아니 근데 쓰레기도 되게 많다고 하는데 지금 저렇게 나름 쓰레기통도 있고 청소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저런 거 보면은 막 그렇게 개차반으로 관리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저렇게 맑은 호객꾼들이 좀 귀찮긴 하지만. 와, 이쪽으로 오니까 진짜 사막에 온 그런 느낌? 근데 이쪽으로 오니까 모래가 푹푹 밟히네. 아유, 지금 제 앞은 이런 느낌이고요. 한 걸음 뗄 때마다 너무 푹푹 들어가가지고 빠르게 움직일 수는 없는 그런 느낌. 야, 여기서 보는 게 훨씬 이쁘네. 아무튼 투어가 끝났는데 소감은? 내 생각에 지금처럼만 해도 반 이상은 갈 것 같은데. 나는 피라미드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 뭔가 딱 봐도 되게 비쌀 것 같은 그런 멋있게 인가 있네. 그동안 보았던 수많은 영상을 통해 나도 가면 저렇게 되겠지, 호객꾼이 지겹게 따라올 것이고 우린 싸우기 시작하겠지, 여기저기 방치된 쓰레기와 중요한 유산에 오줌 싸는 모습을 보면서 못 배웠다고 생각하겠지. 대충 까보면 이런 느낌? 하지만 오늘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담은 피라미드는 의외의 모습으로 나를 맞아주었다. 편견에 사로잡힌 나의 뒤통수를 보란듯이 친 것이다. 이집트에서 첫 끼입니다. 첫 끼. 와. 모든 게 그렇다.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다. 직접 가보기 전까진, 하기 전까진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가끔씩 이렇게 선선할 때 옥상에 올라와가지고 이런 뷰를 구경하는 것도. 나도 모르게 생긴 편견을 좀 더 버려야겠다고 생각한 오늘, 피라미드는 나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다. 日本語で喋る方がやっぱ気持ちいいですね。英語は何も喋れないんで。